오, 예, 반갑습니다. 헤어쇼 맞습니다. 아, 헤어쇼. 아우, 맞습니다. 아우. 아유,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우. 아, 오늘 헤어쇼 맞습니다. 아우, 예, 아마, 예. 아, 보세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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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헤어쇼 해야죠. 헤어쇼. 예. 아우, 헤어쇼. 아우, 예. 헤어쇼, 헤어쇼. 헤어쇼. 예. 아우, 뭐, 요 정도는 해줘야. 예, 요 정도는 해줘야. 예. 요 정도는 해줘야. 헤어쇼죠. 요 정도는 해줘. 아, 요 정도는 해줘야 헤어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맥주 한 잔. 맥주 한 잔 하실까요? 맥주 한잔 하시죠. 예. 아우, 예. 아, 예. 예, 일단 대충 예, 요 정도 해놓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 아우, 아. 예. 아, 삭발은 아니죠. 예. 삭발은 아니고요. 헤어쇼. 야, 예. 아우, 아우, 예. 아,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헤어쇼. 근데 제가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채팅창을 잘 못 읽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가끔가끔밖에 못 봐요. 안경 벗으면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아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예. 안경 벗고 예. 아우, 예.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오늘. 예. 한 13mm 놓고, 예. 13mm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내 마음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오라. 이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와, 야. 어우, 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와. 야, 보시고, 원빈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올리고요. 한쪽을 먼저 올리고, 한쪽을 올린 다음에, 아, 예. 아, 어우, 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 요 정도면 뭐, 예. 어우, 좋네요. 잘 됐나요, 근데? 아, 원래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예. 투블럭 맞습니다. 투블럭. 예. 그냥 막 하는 건데. 아. 예. 그냥 눈 감고 하는 거. 예. 눈 감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아, 요 정도면 요 정도면 뭐 된 건지 보이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 보이진 않는다는 거 지금. 뭐 대충 요 정도면 되겠네요. 대충 요 정도 하고요. 예. 반대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머리 세. 예. 반대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반대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인 같은 분이니까. 예, 아우와. 오, 이거 뭐 폭폭 파는 듯한 예 그런 느낌. 그냥 눈 감고 하는 거랑 거의 똑같군요. 예, 앞에 안 보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거울이 앞에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아, 예. 아, 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잘 됐나? 잘 됐나 모르겠네. 아, 어쨌든. 요 정도. 아주 잘 되진 않았는데, 그냥. 예. 어떡하지? 예. 일단, 구레나루도 좀 하고요. 예. 어우, 와.
아, 오, 아우. 됐네요. 아, 예. 차에 아니고요. 차에 아니고요. 이제 뒷머리 해야죠, 뒷머리. 아, 뒷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 뒷머리가 너무 길었죠. 뒷머리 여기를 좀 길을 쳐야 되는데, 좀 많이 쳐야 되겠네요, 예. 아우, 예. 쳐야 되겠네요. 머리카락 어떡하죠? 뭐, 어떻게 되겠죠? 예, 아, 어떻게 되겠죠? 야. 아, 주식은 조심해서 해야죠. 어, 머리카락. 예, 아우, 고맙습니다. 예, 뒷머리 해야죠, 뒷머리. 예, 뒷머리. 한쪽은 됐고요. 한쪽은 됐고요. 이제 반대. 이제 반대를 해야죠. 이쪽은 됐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해야죠. 예, 어우와. 근데 이제 거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예. 거울이 없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찌 되겠죠, 그죠? 어떻게 되겠죠? 반대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와. 이 정도는 헤어쇼 해야죠. 예, 어우와. 요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가 안 맞으면 안 돼요. 뒤에가 안 맞으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야, 아, 뒤에는 한 번씩 가끔 봐야 돼요. 예, 너무 안 맞으면, 야, 너무 안 맞으면, 어, 이상해요. 예. 어, 뭐, 요죠. 예, 뭐, 요 정도면 되겠네요. 야. 안 맞아요, 벌써? 아, 잘못 자르면 큰일 나요. 잠시만, 큰일 나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 하시면 돼요. 예. 일단 요 정도는 하고요. 아, 근데 어, 숱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숱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숱가위가 있어요. 숱가위. 예, 숱가위 알죠? 예. 숱가위를 조금 해줘야 돼요. 숱가위를 어디가 긴지 조금 잘라줘야 되죠. 어디가 긴지 숟가위로 좀 쳐줘야 돼요. 예. 대충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아, 여기가 많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데야 이제. 야, 그냥 막 자르는 것 같은데 막 자른 것 같죠? 근데 막 자른 건 맞아요. 막 자른 건 맞아요. 예, 그냥 막 자르는 것 같은데 진짜 막 자르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좀 많이 길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 이게 오른손이라 왼쪽이 좀 잘 팔이 안 닿아가지고 그냥 막 자르시면 돼요. 오우 수북히 쌓였네. 잘 안 보이면 대충 자르면 돼요. 네. 대충 어우 아 여기가 많구나. 숱이 많은 데를 적극적으로. 네. 아, 숱이 엄청 많네. 네. 오. 대충 해보면, 대충 흔들어보면, 네. 아우, 대충 할 수 있거든요. 아, 미용 유튜버? 아,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일단 자르고요. 예. 일단 대충 자르면 돼요. 어이구, 머리카락 여기도 붙어있네. 일단은 좀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일단 해보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아우 여기가 숱이 많네. 그러면 여기 좀 자르고요. 여기가 많네. 그러면 여기 자르고 뭐 쉽죠. 예. 어 여기가 좀 많네. 그러면 여기 자르고.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아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한번 또 빗어줘야 돼요. 예. 한번 빗어가지고 또 대충 봐야 돼요. 아 원래는 아주 꼼꼼하게 하는데 예. 일단 오늘은 쇼다 보니까 아우 대충 해야 돼요. 대충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대충 한 요정도 예 요정도 아 아우 아 요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해도 되는데 아우 뒷머리를 좀 더 잘라야 되겠네. 아우 일단 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앞머리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앞머리가 너무 길면 좀 이상하죠 그죠. 아우 예, 앞머리 자르기 좀 어려운데 앞머리는 너무 짧게 자르면 바보처럼 되거든요. 예. 다음 주에는 봐야죠. 다음 주에는 아마 그 얼굴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앞머리는 좀 어려운 게 앞머리는 너무 짧게 자르면 바보가 돼요. 바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앞머리는 이렇게 일단 내려요. 일단 앞머리 일단 내려가지고 예, 내린 다음에. 예, 일단 앞으로 다 내려요. 예, 저는 이제 눈썹 정도 오면 좋은데요. 눈썹 정도 오면 좋은데, 일단 이 가위로 그냥 가위죠. 그냥 가위. 요걸 이렇게 잘라요. 자르는데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완전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눈썹 길이로 나는 자르고 싶다. 아 근데 눈썹에 자르면 큰일 나요.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거든요. 바보가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눈썹에 자르고 싶다. 난 눈썹까지 머리가 오고 싶다 하면 눈썹보다 더 한 1cm나 1.5cm 더 밑에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예, 울 수가 있어요. 예. 나 바보가 됐다 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거보다 더 짧게 좀 더 길게 1cm나 1.5cm 예, 돼야 돼요. 예. 오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아 근데 거울 보고 하겠습니다. 거울 보고 예. 아 일단 예, 요것도 그냥 일렬로 잘라주면 돼요. 예. 아주 쉽죠. 예. 그냥 일렬로 잘라주면 돼요. 예. 일렬로 해서 눈에 뭐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 길면 네, 그냥 일렬로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눈썹까지 하게 하려면 눈썹을 좀 길게 잘라야 된다 했죠. 예. 안 그러면 이제 거의 바보처럼 되죠.
이 정도면 뭐. 예. 대충 이렇게 해서 일단 눈썹보다 좀 길게 잘랐죠, 그죠? 눈썹보다 좀 길게 잘랐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호섭이가 되는 거고요. 아,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이 숫가위죠, 숫가위. 아, 이게 쓸모가 많아요. 숫가위가 숫가위를 가지고 성웅채님 고맙습니다. 숫가위를 가지고 얘를 약간 사선처럼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좀 듬성듬성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듬성듬성하게 일단 일자로 잘라놓으면 완전 바보거든요. 요 숫가위로 가지고 다시 요걸 좀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대충대충 듬성듬성듬성 이렇게 자르시면. 듬성듬 잘랐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듬성듬 했는데 안 돼요. 예. 다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조금 낮았죠. 조금 낮았죠. 예. 조금 낮았죠. 2,900원을 예. 요 정도 하면 좀, 예. 아, 패치 있어요, 패치. 나이가 있잖아요. 요 정도 하면, 그래도 호섭이는 아니잖아요. 요 정도 하면 호섭이는 아니죠. 그죠? 너무 일찍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아무데나 그냥 자르는 거예요. 너무, 대충 이렇게 하면 이제 일자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요 정도면 뭐 예,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아유, 고맙습니다. 미아리 볼리니. 어우, 인사는 못 드리고요. 예. 하여튼 요 정도 대충 하면 일단 일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괜찮고요. 예. 아이 뭐 요죠? 아우. 예. 그리고 중간중간 하다가 이제 그 숱이 많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숱이 많다. 여기 숱이 많다. 이러면 그냥 뭐 이걸로 자르면 안 돼요. 절대 이걸로 자르면 안 돼요. 예. 절대 이걸로 자르면 안 되고, 무조건 숫가위로. 예. 무조건 숫가위로 해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바보가 된다니까요. 예. 깔깔이 브랜드요. 인터넷 쳐보면 이 색깔이 있어요. 예. 이걸로 살살 해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밖에 못 나가요. 아무리, 그, 언택트 시대라지만 진짜 밖에 못 나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숱이 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쳐주는 거죠. 여기가 맞네. 이러면 또 쳐주고. 어우, 계속 많은데.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냥 계속 숱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우, 역시 대갈 사순 헤어쇼죠. 예. 어우, 그렇죠. 아, 뭐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예, 요 정도 일단 하고요. 예. 그다음에 메인 포인트가 있죠. 메인 포인트. 메인 포인트는 요 구렛나루랑 뒤에 라인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없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있으면 더 멋있잖아요. 그죠? 왜 구렛나루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없어도 뭐 상관없는데, 없으면 이게, 그죠? 흐릿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가 직접 만든 이제 최첨단 기술이 있어요. 제가 최첨단으로 만들어 본 게 있어요. 뭐야, 내가 이걸 안 쓰고 했네. 아, 내가 이걸 안 쓰고 했네. 아, 이걸 준비해. 아, 이걸 내가 준비 안, 이걸 안 쓰고 했어. 아, 왜 그랬죠, 내가?
이제 어이가 없네.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 어쨌든. 어쨌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안 썼어요. 아, 이걸. 예. 아. 어쨌든 넘어가고요. 이제, 예. 아, 온몸으로, 그, 받아버렸군요. 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렛나루 한다 했죠. 구렛나루. 구렛나루가 없잖아요. 그죠? 구렛나루를, 이제 제가 도구를 만들어 봤어요. 최첨단 도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뭐냐면요. 종이로, 종이로, 예, 종이로, 그, 내 구렛나루와, 예, 종이로, 이거 내 구렛나루예요. 구렛나루. 예, 이거는, 이건 제 구렛나루고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뒷라인을 제가 아,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고 예, 그대로 이제 구렛나루가 딱 있죠. 구렛나루 딱 있죠. 이 맞춰가지고 자르시면 구렛나루가 나와요. 예, 최첨단으로 제가 예, 최첨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아주 쉬워요. 아주. 근데 제가 태어나서 이런 거 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연구하다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예. 이 구렛나루, 예. 하늘에 떴어야,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예. 요걸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구렛나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뒷라인이랑 예. 뒷라인이랑 구렛나루랑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이거 거의 발명품이죠. 예, 거의 그 발명품이죠. 예.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제 써야 돼요. 예, 머리에 써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연구가 돼 있다는 몇 번 됐어요. 사실 첫 번째 하다가 머리 너무 잘못 깎아 가지고 아, 그랬어요. 밖에 못 나가고 그런 적 있어요. 한두 달 정도는 못 나갔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써가지고요. 뭐야. 단점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단점은, 이거 내려가면 안 돼, 단점은, 이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장점은 그럭저럭 뭐 되긴 한데, 예, 단점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구렛나루 있죠. 예, 처음이 아니죠. 지금 2년 됐다니까, 2년. 2년 동안 연구한 결과 아닙니까? 예, 아. 한 번 잘못 움직이면요. 큰일 나요. 왜냐면 라인이 다 틀어져가지고. 라인이 다 틀어져가지고, 거의 도 닦는 수준으로, 예, 앞머리를 좀 땡기고요. 예, 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라인이 두 개가 돼요. 다들 아시죠? 해봐서 아시죠? 예. 선은 무조건 일자가 돼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해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라인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가요. 예, 아, 요거는 좀 이건 좀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하면, 예, 밖에 못 나가요. 이거 좀 시간이, 예, 미용실 가면 될 듯. 아, 미용실 가면, 그, 아무나, 가는 미용실 그런 거 말고 내 유튜브 아닙니까? 예, 유튜버니까 또 머리도 재밌게 잘라야죠. 예,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예. 라인이 아, 오늘은 바쁘니까요. 그냥 대충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바쁘니까 대충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라인을 했잖아요. 보세요 한번. 예, 라인 한번 보세요. 하여튼 이 라인대로 깎을 건데요. 어떻게 잘못 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라인이 안 맞아요. 라인이 안 맞으면 아주 당황스럽죠.
그래도 너무 이상하면 안 되니까 야 너무 이상하면 안 되니까 정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상하면 좀 그렇잖아요. 방송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라인대로 라인대로 이거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오 뒷라인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선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세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아시죠? 선이 두 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만 하면 되는군요. 뭐가 좀 안 맞긴 한데요.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대충은 맞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 하고 이제 안경 쓰고 사실은 보고 하는데요. 안경 이렇게 쓰고 하는데요. 미용실 가는 게 낫겠죠. 일단은 대충 라인이 대충 그냥 좀 뭐 그런긴 한데 일단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보여드리면요 라인이 엄청 선명할 거예요. 라인이 선명한데. 뒷라인이 엄청 선명하게 나왔죠. 오른쪽이 좀 내려왔는데요. 라인이 살아있죠. 따갑지 않아요. 라인 살아있는데 오른쪽이 좀 내려가긴 했어요. 오른쪽이 좀 내려가서 가까이서 보면 엄청 선명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 우리의 숯가위가 있어. 숯가위 요게 거의 만능이에요. 만능. 너무 이게 지금 라인이 선명하잖아요, 그죠? 삐뚤어졌어요. 오른쪽이 약간 내려갔는데요. 나중에 뭐 해볼 수 있는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숯가위 있죠. 숯가위로 좀 약간 그 경계선을 살짝 해주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에스 받으러 간다. 숯가위로 살짝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라인을 이제 다듬으면 이게 이제 좀 공을 들이긴 들여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사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주면 됩니다. 왼쪽인가 좀 내려왔죠. 라인이
아이 뭐 요정? 예, 요 정도면 뭐, 뭐, 요 정도면 된 거죠, 뭐죠. 요 정도면 뭐 됐죠. 요, 예, 뭐, 요 정도면 뭐 됐고요. 예. 요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데요. 이게, 예. 요게 좀 쓸모가 많은 게, 눈썹 정리. 어, 남자분들. 예. 이게, 남자분들 눈썹 정리할 때. 아, 저는 이제 자주 하는데요. 남성분들 눈썹 정리할 때 좋아요. 이 눈썹 아래쪽 있죠? 눈썹 아래쪽을 예를 들어 긁어내리면 좀 선명해져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거 자주 사용합니다. 네, 요거로 예, 요거로 그 눈썹 아래쪽 있죠? 아래쪽 아래쪽을 좀 긁어내리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눈썹 눈썹까지 예, 눈썹까지 해봤습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눈썹까지 아, 눈썹까지 했고요. 예 눈썹 입절 이렇게 눈썹 입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 라인도 이걸로 약간 해주면 되는데요. 면도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걸로 뒤에를 살짝 해주면 되는데 예 어, 맞으면 손절 예 눈썹은 어, 아래쪽에 좀 보송보송 털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살짝 아래쪽만 좀 긁어내리면 눈썹 사이 멀어졌어요. 아 그 다음에 아 요것도 얘기 안 해드렸구나. 아 눈썹도 정리하는 게 있죠. 눈썹 예 눈썹 예, 요게 쓸모가 엄청 많아요. 예, 요게 어 저는 한 13mm 예, 저는 한 13mm 정도 예, 13mm 정도 캡을 씌워가지고 눈썹을 이제 그 머리 이발하듯이 똑같이 이제 머, 눈썹도 합니다.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시고요. 큰일 납니다. 13mm 정도 캡을 씌워가지고요. 눈썹을 이제 예. 눈썹을 다듬죠. 예. 이렇게 그럼 눈썹이 이제 길이가 일정하잖아요. 어, 뒤에서 하는 게 잘 되더라고요. 뒤에서 하는 게 잘 되더라고요. 아, 어, 그 다음에, 반대로, 예. 반대로 13mm 정도. 아, 밀면 안 돼요. 밀면 큰일 나기, 이상하기 때문에, 예. 한 13mm 정도, 어, 저는, 예, 이렇게 해서, 아, 어, 눈썹. 아, 눈썹 됐네요. 이야, 아우. 예. 눈썹, 어, 사이가. 태어나서 바리 깡으로 눈썹이 처음 봤죠? 저도 처음 해봤어요. 하는 사람 저도 본 적은 없고요. 하다 보니까 어우 이게 편하더라고요. 가끔 남자들은 눈썹이 되게 멀어요. 남자들은 가끔 눈썹이 털이 막 엄청 삐져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 약간 너무 그 너무 시커먼 사람 있죠 눈썹이. 이걸로 딱 맞춰주면 어우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아 뭐 요 정도 요 정도 하고. 아, 뒤에 라인은 뭐 완벽하진 않은데, 야. 완벽하진 않은데.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어, 요 정도 하고. 야, 머린, 예, 짱구 됐어요. 머린, 잠깐만, 한 1분만 감고 올게요. 머리는 1분만 감고 오겠습니다. 누가 눈썹을 손절했어. 머리는 딱 1분만 감고 올게요. 그 여성분들은, 예, 머리를 어떻게 1분 만에 깎냐고 하시는데, 남자는 가능해요. 남자는 샤워도 1분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1분만 기다리시면 예 제가 머리를 잠깐 깎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 어, 예.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왔습니다. 일단 머리를 예 머리를 다시 식사하셨나요? 아 갔다 왔습니다. 머리 예 어, 1분 정도 됐죠? 예. 뭐요? 1분, 어. 오, 예. 뭐, 요 정도면 되겠네요. 예. 요 정도면 되겠네요. 아우.
일단은 머리를 머리를 좀 말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맥주 한잔 하죠. 예. 일단 맥주 한잔 하고 또 하죠. 예. 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외출할 때는 어머니가 머리부터요? 아이 머리 안 말리고 뭐 하려고요. 기다려 보세요. 예,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요 고데기를 꺼내세요. 예.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이 고데기를 꺼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데기를 꺼내가지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거의 뭐 파마 하는 거죠. 예, 파마 하는 거죠.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고데기로 말아주세요. 고데기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죠? 고데기 이렇게 말아주면 되고요. 예. 물기 마르기 전에 하는 게 낫더라고요. 물기 마르면 이제 잘 안 내요. 예. 이렇게 해서 야 고데기로 예, 고데기를 이렇게 한 두 줄로 말아주시고요. 예. 두르고 말아주시고 옆에는 옆으로 하세요. 옆에는 앞으로 하지 말고요. 예. 옆으로 하세요. 옆에는 옆으로 하시고요. 로션 안 발랐구나. 예. 아우. 로션을 안 발랐네. 로션은 바로 발라야죠. 예. 로션 바르고요. 예. 저도 처음 봤거든요. 저도 이런 거 하는 사람.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예약 안 되고요. 혼자 하셔야 돼요. 예. 옆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도 뭐 똑같죠. 뒤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 잘 되네요. 예. 뭐 가능하시면 전부 다 해주세요. 한 20개 정도. 어머니 거 맞아요. 제 건 없고요. 어머니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거 갖고 왔어요. 예. 어머니 왜 갖고 왔는지는 지금 TV 보고 계셔가지고 이걸 갖고 왔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 중간 중간에 좀 빈데 있으면 예, 그거 하셔도 돼요. 중간 중간에 빈데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대충 요 정도 되거든요. 예. 빈데 있으면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세요. 예. 빈데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면 또 다시 해야죠. 예.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요 정도 하면 됐죠. 예. 요 정도. 요 정도 이제 됐으니까 이제 머리에 좀 비닐로. 비닐로 이렇게 좀 씌워주세요. 예. 머리 이제 따뜻하면 좋거든요. 예. 드라이 안 했구나. 드라이. 미안합니다. 드라이를 안 했구나. 드라이를 안 했네. 드라이를 약간 하고. 굳이 뜨거운 바람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찬 바람으로 저는 잘 하는데요. 예.
아, 뭐 요 정도면 예. 아이 그래요? 찬바람 뜨신 바람? 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찬바람 뜨신 바람으로. 아 그다음에 아, 봉다리를 봉다리를 일단 예. 오늘 시장의 흐름이요. 머리가 된 것 같군요. 예. 화가 났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살살 잘해보죠. 열심히 해가지고. 예. 예, 일단 예. 일단 머리도 했으니까 놀러 가야죠. 놀러. 예. 이 밤중에 밤중에 어디 놀러를 가요. 그죠? 예. 이제 옷도 입어보고 머리가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 놀아요. 아, 너무 까맣긴 하다. 예, 일단은 예. 지금이요? 어제 대갈 사순 헤어쇼입니다. 헤어쇼 하고 있습니다. 고데기는 한 10분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블랙 먼데. 야, 아, 헬리오님, 고맙습니다. 다 됐구나.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떴네요. 아, 뭐 요 정도 하고 놀러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놀러 가면 되겠군요. 예 마무리는 좀 아이 덜 되긴 했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놀러 가면 되겠네요. 정인아님 구독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예. 미아리 벌려님 와이프님 들어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빨간색 양복이야? 아, 또 빨간색도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야. 빨간색 양복. 야. 아, 그럴 줄 알고 또 준비를 했죠. 빨간색 양복. 아, 근데 또 그럼 넥타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또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바꿔야죠. 아, 그럼 또 빨간색으로 예, 바꿔야죠. 와인 빛으로 바꿔야죠. 넥타이를. 그죠? 빨간 양복을 입으려면 넥타이를 바꿔야죠. 예,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예. 이러면 됐나요? 예. 아, 예. 이러면 됐네요. 예. 요 정도 해가지고 빨간 샤워 잘 어울려요.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요런 아, 빨간색이 아, 애매하네요. 너무 빨간색이 너무 빨개가지고 아, 좀 잘 어울리진 않네요. 예. 빨간색이 잘 어울리진 않네요. 오우 아이씨 아 안정하니 고맙습니다. 이야 오늘 바빠가지고 오늘 계속 인사를 못했네요. 예 방금은
행사 진행이요? 아, 주식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해요. 예. 주식 강의할 때 이렇게 하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나요? 아, 빨간색. 아, 역시. 예. 빨간 양복에는 빨간 넥타이죠. 아, 이게 아니. 예.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죠. 그죠? 빨간 양복에는 빨간 넥타이가 어울리네요. 다른 거는 해보니까, 예, 안 맞네요. 예, 월요일 빨간장 되기를 기원하면서 빨간 넥타이, 빨간, 예, 짱대 양봉이 됐나요? 예. 아, 짱대 양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빨간색이 그 제일 잘 어울리네요. 오늘 빨간색 하지 마요. 오늘은 빨간색 하지 마요.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빨간 제일 잘 맞네요. 아우, 예. 어우, 제일 잘 맞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오늘의 그 대갈사춘 헤어쇼는 다 됐는데요. 다 됐는데 목이 빨리 끝났어. 원래 천천히 머리 깎으면 혼자서 헤어쇼 하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아, 만약에 머리를 망치잖아요. 네, 머리를 망치면 모자를 쓰세요. 모자를 써야 돼요. 일단 머리를 너무 잘못 깎잖아요. 그럼 모자를 쓰고, 보통 뒷머리가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뒷머리를 예, 모자를 쓰세요. 예. 예, 아, 이거 그 효과가 약간 들어가서, 예. 효과가 약간 들어간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아우, 거의 행사 나온 사람처럼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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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망치면요, 모자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뒷머리 안 보이거든요. 예, 뒷머리 안 보이니까 그냥 다니시면 돼요. 예,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너무 이상하지 않다. 예. 아, 이러고 밖에 나가면 다 쳐다보죠. 무슨 트로트 가수 아닐까요? 예.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어 우는 그 여자. 이 세상 약한 것이 여자 당신 내 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지.